안녕하십니까. 예보한 김승범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밤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낮 한때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으며 충청남부도 지방은 차차 흐려져 밤 한때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추위는 점차 풀리겠고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서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15시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면 내일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남하는 기압골 영향을 받겠고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서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밤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남하는 기압골 영향을 받겠으므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낮 한때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으며 충청남부도 지방은 차차 흐려져 밤한때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 춥겠으나 오늘 낮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는 점차 풀리겠으므로 전국의 한파주의보는 오늘 오전 중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부터 당분간은 평년과 비슷한 기온 분포가 이어져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방, 경상남북도 대부분 지방, 강원도 영동 및 전남 남해안 일부 지방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